책 잘못 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읽은 책과 읽고 있는 책과 그리고 산 책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어쩌다 보니까 좀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올리게 됐는데, 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다고? 나의 2019년은 어디로 갔지?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죠? 벌써 10월 말이라는 것도 믿기지가 않고. 아무튼,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요즘 읽은 책들부터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책은 바로 요 책입니다. 백승주 작가의 어느 언어학자의 문맹 체류기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 책을 전자책으로 읽어서 지금 이렇게 크레마 사운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목이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언어학자의 문맹 체류기라는 게? 이 책은 에세이집이고요. 작가님은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책은 작가님이 중국 상하이의 푸단대학교에 가서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던 시기, 그 시기에 쓰신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중국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가셨다고 해요. 일부러 그곳에서 스스로 문맹이 되어보자 라는 혼자만의 비밀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이시다 보니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두 번째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중국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중국에서 살면서 겪은 일들, 그리고 상하이를 여행하면서 겪은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문학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 있고요. 개인의 경험과 인문학적인 내용이 이질적이지 않게 잘 어우러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사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제목이었습니다. 진짜로 언어학자에게 문맹 체험이라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그에 해당하는 언어가 중국어라는 점도 저에게는 끌리는 점이었고, 그래서 해당 언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살면 과연 어떤 경험을 할까? 그리고 이 책에서 작가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가장 궁금했던 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짐작은 할수 있잖아요. 뭐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겠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겠다. 그런데 그런 누구나 할수 있는 짐작 말고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생생한 이야기, 그런 피부로 느끼는 자만이 알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한편으로는 재미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살짝 아쉽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작가님께서 겪으신 생생한 에피소드가 분명 담겨 있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문체라고 할까 말투라고 할까 되게 유쾌하게 쓰여 있거든요, 글이. 농담도 많이 하고 또 진지할 땐 진지하면서도 너무 심각한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탁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그런 포인트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실제로 읽어보면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그런 문맹으로 인한 경험보다는 상하이 여행기에 좀더 가깝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했던 개인적인 기대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어에 관한 내용이 좀더 많기를 바랬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있는 쪽은 여행보다는 언어 쪽이었기 때문에. 아, 물론 이 책에도 언어에 관한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언어보다는 그 여행기의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실망을 한건 아닌데 그래도 언어에 관한 내용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읽었고, 저는 이 책을 지하철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독성이 있게 읽혔고, 그러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경험과 인문학적인 내용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에세이입니다. 개인의 경험과 그런 어떤 지식적인 면도 이렇게 잘 녹아들어 있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그림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미바 그리고 조시 프리기 작가의 다시 봄 그리고 벤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우드파크 픽처북스이고요. 이 책은 제 지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충무로에 있는 스페인 책방이라는 곳에서 사온 책이에요. 사놓고 못 읽고 있다가 바로 어젯밤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찍는 기준 바로 어젯밤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읽고 울었습니다. 일단 책 소개부터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그림책인데요. 아직 눈도 다 녹지 않고 여전히 추운 어느 이른 봄에 할아버지가 길가에서 죽어가는 어린 벌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정성껏 보살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책은 한글과 영어 두 언어를 병기하고 있어요. 그 점이 특이해서 저는 좀 검색을 해봤는데, 조시 프릭이라는 이 작가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입양된 분이시고, 미바라는 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한국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미바의 가족분들과 한국어를 처음 접하시는 조시의 가족분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길 바라면서 한글과 영어를 병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작가의 말 같은 그런 설명이 조금 쓰여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안 물에 잠겨있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세월호에 있던 많은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부디 겨울을 견뎌낼 수 있기를, 무사히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그렸습니다. 제가 읽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책 뒤에 쓰인 설명이나 이 책에 대한 배경 지식 같은 거를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우선 읽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그림들을 보면서 그냥 막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그 서점에서 사기로 마음에 먹었던 게 거의 첫 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 때문이었거든요. 되게 예쁘죠? 저는 그때 이 책을 사면서 그냥 파스텔 톤의 색감이 참 예쁘고 일러스트의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 책을 쭉 읽어보는데 거의 초반에 할아버지가 이제 벌을 조심스럽게 주워드는 그런 장면부터 막 눈물이 나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제 예상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익숙한 흐름이었는데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슬픔보다는 감동에 가까운 감정이겠으나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될수 있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울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제 마음을 그렇게 건드렸는지 알수 없었거든요. 되게 묘한 감정이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줄거리나 작가님이 쓰신 설명 때문에 아, 위로를 받아서 울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 책에서 따뜻한 감정도 느끼고 위로도 받기도 했는데 페이지를 거의 펼치자마자 눈물이 났었거든요. 아마도 이 책이 시각적으로 한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스토리 때문이었다라기보다는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느낌과 분위기의 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안 울거든요. 이 책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읽었고 제가 이 책을 엄마께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근데 엄마는 오히려 읽고 나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슬픈 장면들도 있었지만 할아버지랑 벌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책이 전체적으로 행복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 정말 같은 책이라도 독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감상과 이렇게 다른 반응을 자아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어젯밤에 둘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감정을 느끼시든 그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게 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책을 독립서점에서 샀는데 알라딘 같은 온라인 서점에서도 팔거든요. 그래서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려주고, 그리고 새로운 감정들로 가득 채워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을 한권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요 책입니다. 황정은 작가님의 파시의 입문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뭐 워낙에 유명한 책이라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황정은 작가님의 단편이 9편 담긴 책이고요. 저는 이 책을 딱 논문 준비만을 위해서 읽는 건 아니고 지금 논문 주제와 갈피를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여러 작가님들의 여러 권의 책들을 읽고 있어요. 이 책도 그중 하나이고요. 많이는 못 읽었습니다. 단편 3편밖에 못 읽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감상을 말씀드릴 그런 시점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데니 드비토라는 단편 소설은 꼭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유라라는 여성이 죽은 뒤에 원령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남아서 생전에 사랑한 유도라는 남자의 곁에 머무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지만 유도는 원령이 된 유라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쓸쓸한 분위기가 감정이 막 북받치고 넘쳐 흐르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여운을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거든요. 특히 황정은 작가님의 문체가 그거를 더잘 살려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읽은 세편 중에서는 그 소설이 가장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조리극 같은 느낌의 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편적이고 인물들 간의 대화도 단절이 돼서 약간 맥락이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또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따질 수 없는 인물들에게 공감이 잘안 되는 그런 느낌의 책들을 평소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그냥 쉽게 부조리극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의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의 첫 번째로 수록된 야행이라는 소설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서 개인적으로 읽는데 어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데니 드비토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울컥하기도 했고, 유라의 내면에 확 빨려 들어가서 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소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독자인 나는 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관찰자로서 그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볼 뿐이야. 그 독자로서 필연적으로 느끼는 무력함이 원망스러우면서도 그 자리를 뜰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거? 데니 드비토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나서도 한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그 소설이 너무나도 좋았고,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정은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아무튼 그래서 요즘 이 책을 읽고 있고요. 나머지 여섯 편인가? 단편도 부지런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산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책입니다. 2019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품집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이 책도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이라 많이들 아시거나 혹은 서점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젊은 작가상은 등단 10년 이하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김승옥 문학상은 등단 10년 이상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문학동네가 2019년부터 김승옥 문학상을 주관한다고 해요. 등단 10년 이상의 작가들이 1년간 발표한 단편 소설들 중에서 작가 정보를 지운 블라인드 심사로 대상작 1편, 우수상 6편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번 라인업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대상 수상작이 윤성희 작가님의 어느 밤이라는 작품이고요. 우수상은 권여선, 편혜영, 조혜진, 황정은, 최은미, 김금희 작가님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제가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이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권의 책 안에서 여러 작가님들의 여러 개성이 담겨있는 소설들을 만나볼 수 있고, 또 최근에 가장 사랑을 받고 작품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그런 작품들이 알차게 모여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나왔잖아요. 등단 10년 이상의 작가님들을 대상으로 한이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품집이 새로 나온다고 해서 저는 정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작가 라인업을 보고, 왜 우리가 보통 책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요. 이 책은 그런 고민의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사야 돼요. 특히 여성 작가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책이라서 더 반가운 게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껴서 한편한편 야금야금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뭔가 이책 표지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 사진도 그렇고, 요런 색감도 그렇고, 그냥 저는 이 책이라는 사물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서점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저건 사야 한다. 내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좀 시간을 들여서 여유롭게 읽어보고 싶고, 뭐야. 저 책을 잘못 산것 같아요. 뭐지? 책 잘못 샀어요. 여기서 그냥 끝나요. 페이지가 없고, 뭐 각자의 자리로 되돌 하고 끝나요. 뒤에 이어지는 페이지가 없어요. 오, 신영철 평론가님의 리뷰가 인쇄가 되다 말았습니다.
와, 이 뭐야? 이거 영수증 없는데 가서 교환해달라 그러면 교환해주나요? 안 해주죠. 영수증 있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저는 네, 가서 교환을 하든 뭐 다시 사든 정상적인 책으로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파본을 구입을 했지만 원래는 딱 봐도 되게 좋은 책인 거 아시겠죠? 네, 제가 운이 없어서 이 책을 골랐던 거지 이책 자체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네. 이 화려한 라이너 그리고 딱 봐도 마음을 울릴 것 같은 이 책. 네, 저는 당황스럽지만 신기하네요. 이런 책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무튼,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읽은 책들과 읽고 있는 책과 산책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전공 교재 무덤에서 이런 책들은 저에게 정말 큰 활력소이자 동기부여이자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숨을 탁 트이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주는 그런 책들이에요. 많이 추천을 드리고 또 저기 쌓여있는 수많은 책들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